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 노래를 부르셨나요? 아버지가 나이 들면서 건강도 나빠지시고 기운 없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들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선물로 선곡해 봤는데 잘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들으셨는지 궁금해. 아버지 한번 불러보실래요? 아빠하고? 아버지! 얘라! 어머! 얘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예. 어머! 오! 반갑습니다. 예.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깜짝이야.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머 아버지. 아버님 어머님 같이 이렇게. 아버지 제 목소리 들으실 수 있겠어요? 아버지. 어머 저희 아버지가 잘 안 들리세요. 아니. 문희경 씨가 조금 전에 아버님께서 즐겨 부르셨던 한마는 대동강을 부르셨는데 아버님 이 노래 좋아하세요? 예. 예. 아버님 좀 불러보시겠습니까 지금? 어머니가 같이 불러보세요. 예. 한마는 대동강아 변함없이 차림자 어머 왜 웃으세요? 뭐라 뭐 아유 어떻게 오해 아이고 직감 어머님 감격이 조금 더 어머님의 목이 맺혔나 봐 내 모양이 그 심지어 지금 안 들리거든요 저희는 지금 예 아이고 저 어머니 아버지가 불러 어머니 저희가 안 들려 지금 비디오 만보이거든요 이게 웃픈 상황인데요. 울면서 웃기네요. 예. 아버지 건강하게 계세요. 그럼 어머님께서 대신해서 따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나 돈도 없고 뒷바라지도 못하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딸한테도 말도 못합니다. 지금은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지만 지금 같은 모습으로 오래오래 제 옆에 남아 계셔준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